지난 2015년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지지부진했던 뚝섬 지구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호텔, 공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역 부근 성동구 일가 일대. 지난 2015년 뚝섬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되면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2020년 사업성 악화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와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총 면적 19,000제곱미터로 지하 8층, 지상 48층 3개 동이 건립됩니다. 아파트는 2개 동으로 332세대가 공급됩니다. 나머지 1개 동은 604호실 규모의 호텔입니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과 900여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이 들어서며 1,5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해당 복합빌딩 개발을 인근 서울숲과 3표 레미콘 이전 부지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숲에도 이제 그 공연장을 또 연계해서 건설을 할 계획으로 이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3표 레미콘 부지도 향후 이제 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과 연계된 어떤 관광과 관광과 문화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환경 영향 평가와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마치고 구조 안전 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